근데 형, 내과 수술 안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형이 개꿀이네. 안녕하세요, 김닥터입니다. 오늘은 내과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내과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혹시 수술하는 과라고 알고 계시나요? 내과가 뭘 하는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내시경 위로 넣었다가 뒤로 넣었다. 혈압관리니 뭐 폐관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들을 다 관리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물로 혹은 시술로. 장, 내시경, 심장은 심근경색에 의해 스텐트 넣는 거, 폐는 뭐 내시경 당뇨 관리하시는 내국민 선생님들, 그다음에 혈액 관리하시는 혈액내과, 종양내과 뭐 등등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간내과도 있고 담체내과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고 엄청나게 중요하신 분들이다. 만약 이분들 없으면은 페어관이 없는 메시, 이니에스타 없는 메시.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호나우두나 메시만 있으면 뭐하냐고. 수비수 미드필더가 없으면 아무런 공격 전개가 안 되잖아요. 바로 중원사령관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과 선생님들이십니다. 제 예과 일하는 때 H 동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과 가서 수술할래. 어 그래. 근데 형 내과 수술 안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형이 개꿀이네. 내과는 개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과는 병원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거의 뭐 의학은 내과로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의학 드라마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혈압 떨어지고 뇌파 빨라집니다. 바이탈 사인 위험합니다. 이러잖아요. 바이탈 사인이 바로 이 내과가 관리하는 거예요. 바이탈 사인이라는 의미는 바이탈, 생명 관련된 사인. 그만큼 바이탈 사인을 본다. 즉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내과 선생님들은 어마어마한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 생명을 살리시는 분들이에요. 생각 채널을 내과 의사라고 하는데 내과 의사가 없으면 사실상 병원이 다 망해버리죠. 왜냐? 아무도 내과 의사만큼 중환자실 환자나 입원 환자들을 컨트롤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뭐 다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혹독하게 수련을 나오시는 선생님들만큼 자신이 없다 이거죠.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도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요. 제발 제발 내과 선생님 제발요. 수술 가능성 좀 신별 좀 해주세요. 일반외과나 정형외과 선생님들을 좀 물어보게 돼요. 왜냐? 내과 선생님들이 수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니까. 결론은 이분들이 없으면은 햇박이 없는 맨시티, 클럽 없는 실버풀, 아잘 없는 첼시 그런 느낌인 거죠. 아시겠죠? 내과가 꿀빤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최종적인 사람들은 서전일 수도 있겠지만 내과일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가슴이 가슴이 실려오더라도 조그마한 혈관으로 따라 올라가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부분을 막힌 곳을 뚫어주는 분들이 바로 내과 선생님들이시니까요. 이분들은 모든 생명을 관리하시고 자기 환자도 보시고 다른 환자분들이 수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해주시고 이분들이 없으면 뭐다? 뭐다? 대한민국 의료계가 망한다. 와우. 네, 여기까지 김닥터였습니다. 안녕.